폴딩 도어가 있는 내부 테라스와 거실 폭은 4.6m. 넉넉한 주방 사이즈와 냉장고 자리마저 완벽해. 안방에 침대 하나만 놓으세요. 북박의자,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까지 다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마TV 백곰 팀장입니다. 집 찾고 계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남양주시 오나부 양지리에 7개동 18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4호선 오남역 역세권에 학세권에 오나부 양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장. 저 백곰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성인 남자 3~4명 서 있을 공간 충분하고요. 신발장이 양쪽에 있으니까 신발 수납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운데 허리 선반, 그리고 안쪽에 거울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가구 버튼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잘했어요. 그리고 삼형동 슬라이드 주무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3번방 있는데요.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야오! 사이즈를 재보면 2.7m 나오고요. 2.6m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어린 자녀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터제 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위에 전열 교환기,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우리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3번방 오셨고요. 이번엔 2번방. 자, 여기가 2번방입니다. 오, 알록달록하네. 그렇죠, 알록달록하고 투톤입니다. 화이트톤, 핑크톤으로 실크 벽지 마무리 했고요. 위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무리 옵션입니다. 사이즈를 재봤더니 2.6m, 2.7m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2번방은 딸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방 할래? 본인 방으로요? 핑크색 좋아하세요? 핑크봉이에요. 자, 이렇게 2번방 오셨고요. 여기가 주방인 거죠. 와, 조리 공간 여유롭게 있습니다. 이쪽도 조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식탁 자리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식탁되어 있고 눈꽃 모양의 식탁등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눈꽃 치즈 빙수 먹고 싶다. 눈꽃 치즈 빙수 먹고 싶다고요? 요새 먹는 거밖에 생각 안 해요? 아, 하시죠. 그런데 네. 옆에 삼성 비스코프 들어갈 규격의 냉장고 자리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을 김치 냉장고 놓으시면 되겠죠. 오.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랑 오픈형 후드. 요거 넓은 주방에만 들어가고요. 3구장 화이트톤, 4구장 그레이톤입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샤워 부스가 있어요. 오, 완벽한 습식 건실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1차형에 위에 환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형 수납장까지 완벽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인데요. 거실 폭이 4.6m, 이쪽은 TV 자리, 소파 자리 완벽합니다. 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금 팀장님이 서 계세요. 뭔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되잖아요. 거실 설명 안 해주고 옮길 거예요? 거실 이 정도면 설명 끝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 위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 폴딩 도어. 오. 이거 홈카페처럼 꾸밀 수 있는 내부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통창 구조고 여기 안쪽에 기계가 있는데 공기청정 기능이거든요. 위에 가스,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까지 잘 순환시켜줍니다. 옆에 문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용도실이에요. 짠 열면 여기가 대성 1등급 보일러랑 실외기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노후 공간도 충분한 다용도실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이번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야, 3.1m, 2.9m인데 위에 전열 교환기랑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이고요. 여기 안쪽이 템바보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겠죠. 오, 이쁘네 이거. 누가 와도 침대 자리고요. 이쪽은 북박의장 옵션입니다. 근데 이불 넣을 만큼 깊이감도 있고 아주 넓습니다. 북박의장이 옵션이면 보통 드레스룸은 없는데 오늘 현장은 드레스룸까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 열면 이게 바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북박의장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그렇죠. 성인 남자가 두 팔을 벌려도 넉넉한 공간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파우더룸 공간. 이거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건축 세면대도 있네. 그쵸. 건식 세면대까지 있고 화장대 공간도 완벽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 욕실이죠.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이런 거 다 있어요. 환기구, 환기창 그리고 양변기
거울형 수납장까지 완벽해요. 자, 이렇게 실내 내부 다 보셨고요. 오늘 현장은 남양주시 오나부 양지리에 대단지 타운하우스급 빌라인데 딱 네 세대가 남았습니다. 4호선 오남역이 개통돼서 4호선 오남역 역세권 현장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꼭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그러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